자, 그래서 혜리는 통문장 1대1 봅시다 봅시다. 신혜리 혜리 여기 있다. 오케이, 녹음. 이 100, 아, 통문장인데 왜 100%가 아닐까? 100% 해주세요. 제출까지, 그 섀도잉까지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잠시만요. 셔플 풀고 자, 시작해볼까요? 크랙! 이죠. 크랙. 크랙은 뭔가 부러지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는, 배트에 볼이 와서 맞는 소리겠죠. 크랙.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A player hits the ball. 오케이, 그래서 이게 누가 뭐뭐 한다 부분이고요. 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한 선수가 무엇을 치니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문장은 누가다 부분 보니까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한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중에서 오케이, 그래서 누가 한 선수가 뭐 한다 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럼 세 가지 중에서 뭐 오케이, 세 가지 종류는 뭐뭐가 있는데, 비동사, 그 다음에 하다시, 두 아니면 더즈, 그 다음에 will, can, may, should 이런 게 들어있는 양념식 조동사 중에 세 가지 중에서 뭐고? 비동사. 그래서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히의 뜻이 뭐예요? 치다, 때리다죠. 그럼 뭐예요? 하다시죠. 이거 같은데요, 선생님 보기에는. 이거 보입니까? 그래서 너볼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이렇게 할것 같은데요. 더즈가 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does a player hit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a player가 뭐 하니? 오케이. 그래서 한 선수가 무엇을 칩니까? 한 선수가 공을 칩니다.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Hey, what does a player hit? 자, 이 선수가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he. 그래서 그는 무엇을 치니? What does he hit? 이 선수가 여자라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What does a player hit?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오케이. 어떤 선수가 이제 딱 하는 소리의 정체가 A player hits the ball 하는 crack이라는 소리의 정체가 이런 거란 얘기고요. 다음 문장. 그렇죠.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누가 어벳이 뭐한다? falls 한다.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he, she, it 뒤에 하다시가 들어있는 두 번째 문장일 땐 does가 들어있죠. 그래서 where does 오케이 원래대로 해주세요. 얘는 얘는 어디 갔어요? Where does a bat fall? 무슨 뜻이에요? 어디로 떨어지냐?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좀더 빠르게 묻고 답하기 좀 해보세요. Where there's a bat fall? 그랬더니 falls to the A bat falls to the ground. ground. 됐습니까?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러면 무엇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니가 되겠죠?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면 하다시 앞에 있는 게 궁금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does가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what falls to the ground? 무엇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니라는 질문은 뭐다? 아니, 도즈가 안 나온다고요. 이 뒤에 있던 게 궁금하면 도즈가 같이 따라 나가지만 앞에 있던 게 궁금하니까 What falls to the ground? 땅 무엇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니? Wh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Wh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무엇이 떨어지니? 방망이가 떨어져. What falls? A bat falls. 오케이. 계속해서. 라우드 치어즈. The crowd cheers. 그러면 이번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환호하니 하면 되겠죠. 오케이. 누가 환호하니 라는 질문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오케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하다시 앞에 있는 게 궁금하면 뒤에 있던 게 가면서 덫을 끌고 가는데 앞에 있던 게 궁금하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누가 환호합니까? Who cheers? The crowd cheers. 누가 환호하니? 관중들이 환호해. Who cheers? The crowd cheers. 오케이. 계속해서.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여기서부터 이제 I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a player hits the ball 해서 a bat falls to the ground 하면 이 사람은 run and pick up the bat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직업이 뭔지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야구장에서 하는 말, 일이 이렇다죠. 그렇죠.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너는 무엇이니? 야구 시합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파악했습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고? 하다시 아닌데요. 이번엔 첫 번째 뭡니까? 비동사잖아요. 그 다음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너는 야구 시합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묻는 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너는 야구 시합에서 뭐 하는 사람이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s?' 됐습니까? 이번엔 비동사니까 are you 했더니 I am 하고 what에 대한 대답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야구 시합장에서 뭐 하는 사람이니?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s?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s?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at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라는 말을 만들어 줄 때, 어디 어디에서 이런 뜻입니다. 베이스볼 게임즈장에서, 야구 시합장에서 bad boy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렇죠.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됐습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죠? 그렇죠. 비동사죠. 그런데 이게 궁금해. 그러면 요게 궁금하단 얘기고, 배트보이가 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뭐가 힘든 일이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하다시 앞에 있어. 그럼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냥 만들어준대요. 됐습니까? 무엇이 힘든 일입니까? What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가 힘든 일인지 묻고 답해볼까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hard work? 그랬더니? 오케이.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그래서 be a bad boy.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게 설명했습니다. be a bad boy는 무슨 뜻이었는데, be a bad boy는 bad boy가 되다였어요. bad boy 되다. be a bad boy. bad boy가 되다. 근데 하다시죠. 하다시. 비 동사도 하다시의 일종이에요.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 뜻. 돼. 는 것으로 쓰일 수도 있고, 되는 중인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되는 것이라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It is hard work. 그거 힘든 일이야. What is hard work? It is hard work. 그거 힘든 일이야. What is? 뭐가 힘든데? Being a bad boy. 됐습니까? 오케이.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것으로 무엇 되는 것, 되는 것, 되는 중인 중에 되는 것.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자, bad boy, being a bad boy is hard work라고 그랬으니까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힘든 일이라고 얘기하는지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뭐 했다? 아이 캐리드. 한 개가 아니니까 헤비 박시즈. 그렇죠. 오케이, 잠깐만요. 자, 오케이. 그래서 얘들 찍어서 보내주면 오늘 과정 끝이 났습니다. 채점했는 거, 잠깐만. 이거 말, 뒷장도 채점했어요. 뒷장도 채점했어요. 예, 저기 선생님 틀린 거두개 발견했거든요. 스펠링 틀린 거 다시 한번 보고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선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것도 문장이니까 세 가지 종류 중에 뭐다라는 얘기를 일단 할수 있어야 되겠죠? 세 가지 중에서 뭐다? 비동사입니까, 이 문장? 아니죠. 그럼 하다시입니까? 그렇죠. 하다시죠. 근데 지금까지 해리한테 선생님이 설명한 하다시는 뭐 아니면 뭐가 들어있는 것만 얘기했어? 두 아니면
도어즈가 들어있는 거 많이 얘기했죠. 근데 드디어 처음으로 얘기를 했죠. 여기에는 이 캐리가 원래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고 옮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신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문장이다. 그렇죠. 디드가 들어있다. 디드란 도대체 뭐냐? 무슨 뜻을 갖고 있으며 했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뭐나 뭐의 무슨 형태나 두나 더즈의 무슨 형태? 그렇죠. 과거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얘기하니까 하다시가 과거 형태가 돼야 됩니다.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캐리드는 원래 모습인 캐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다? 디드가 가 있는 거고 어떤 이유로 묻는 문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하지 않았었다, not이 들어가는 문장을 할 때는 다시 디드가 빠져나오고 캐리드는 원래 모습인 뭐로 되돌아간다? 캐리로 되돌아갑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그러면 얘는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월요일 날. 그 다음에 얘가 누가다? 내가 옮겼다고요. 그 다음에 heavy boxes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그쵸? 무엇을 옮겼니? 무거운 상자 옮겼어. 그 다음에 up 40 stairs. 40계단 위로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옮겼니? 40계단 위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eavy boxes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얘 잠깐 원래 이제 제일 끝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여기에 딱 what이 제일 앞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묻는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what 무엇을 너는 옮겼었니? 할때 얘는 you로 바뀌죠. 그 여속에 들어있던 뭐가 튀어나오겠어? did가. 그래서 무엇을 너는 옮겼었니? 무엇을 what 너는 옮겼었니? Did you carry?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뭐 옮겼었니? What did you carry? 해놓고 나머지 애들 쭉 하면 돼요. Up 40 stairs Monday.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월요일 날 40계단 위로 무엇을 옮겼니? 라는 말은 이렇게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What did you carry? Up 40 stairs Monday. 됐습니까? 오케이, 요 부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요 부분만 우리가 처음 만나 보니까 찍어서 난 고쳤어. 오케이, 무엇을 옮겼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What did you carry? 해놓고 나머지 애들 쭉 하면 된다 해서 What did you carry? Up 40 stairs Monday.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대답 듣고 싶다. 언제 옮겼었니 하고 싶으면 이 부분이 이번에 어떻게 만들어진다? 찍어서 보면 내자. 그렇죠? When 하고 이 부분은 똑같아. 언제 옮겼었니? When did you carry heavy boxes up 40 stairs? 무거운 상자를 언제 40계단 위로 옮겼어? When did you carry heavy boxes up 40 stairs? 얘가 궁금하니까 What did you carry 하고 나머지 애들 그냥 쭉 놨죠. What did you carry up 40 stairs Monday? 그쵸? 이번엔 얘가 궁금하니까 When did you carry heavy boxes up 40 stairs?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지겠다? 어디로 옮겼었니가 되겠죠? 어디로 옮겼었니는 뭐다? Where 해놓고 나머지 애들 쭉 하면 돼. Where did you carry boxes Monday? 하면 월요일 날 무엇을 40계단 위로 옮겼니? 무거운 상자를 어디로 옮겼니? 라는 걸 만들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과의 중요한 건 드디어 과거 시제 일반 동사의 하다시 좀 어려운 말이니까 두 더즈가 아니고 디드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월요일날 이런 일을 했으면 그다음 화요일날 뭔 일을 해서 힘든 앞에서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했어. bad boy 되는 건 힘든 일이니까 월요일날 니들 무거운 상자 40계단 위로 들어올리라 그래봐. 힘들겠어. 힘 만들겠어. 힘들겠지? 그렇죠. 그럼 화요일 날또 개고생했단 얘기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 교수님. 그때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그렇죠.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자, 여기도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했었어요. 중요한 거 슬슬 나오죠. 이제 학년이 올라가니까. 자, 원래 have to 뒤에 하다시가 오는 경우입니다.
have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have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뜻은 원래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have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근데요. 근데 니들 진도도 늦고 니들이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려고 한꺼번에 한 거야.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숙제. 그러니까 두 개 한 거야 오늘 와서. 전에 이런 거 한 적 있지. Be going to 뒤에 be going to 예 가는 중이다 라는 뜻도 되고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된다는 거 배운 적 있죠. 그렇죠? 그리고 be going to가 뭐뭐 할 예정이다가 되려면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하다시라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have는 원래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have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요렇게 합쳐져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야.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의무사항 꼭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표현할 때 have to 뒤에 하다시를 써요. 근데 화요일 날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 옛날에 과거에 해야만 했던 일이죠. 그쵸? 그러면 have도 무슨 형태? have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다? do가 들어있는 거야. have 속에 does가 들어가면 has가 쓰이기도 하죠. 근데 이번에는 have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돼? have 속에 그쵸?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돼. 그러면 have랑 did가 합쳐지면 지금 뭐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had가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거 사실은 이거 양념시 덩어리야. 의무를 얘기한 양념시입니다. 해야만 했었다는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화요일날 해야만 했었던 일이고요. 오케이. 잠깐만 민철이 몇 번 숙제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너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알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ednesday 누가 뭐 했다?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그렇죠.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오케이. 그러면 filled up에서 filled는 원래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Fill 이렇게 생겼죠. Fill의 뜻은 채우다 라는 뜻의 무슨 시였는데 하다시인데 이 속에 지금 원래는 두가 들어가거나 여기에 he나 she나 it이면 does가 들어간다는 건 무슨 시제일 때 얘기다. 그렇죠. 하다시 중에서도 무슨 시제일 때 현재 시제 뭐뭐 했었다가 아니고 뭐뭐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야 이건데 지금은 이게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did가 들어가다 보니까 생긴 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가지고 놀 수가 있어. 어떻게? 예.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러면 요 부분만 일단 만들어 볼까? 언제 너는 모든 물병을 가득 채웠니? 중에서 언제 채웠니 부분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When? 그 다음에 every water bottle 뒤에다 붙이면 돼요. 됐습니까? 너는 모든 물병을 언제 가득 채웠니? When did you fill up every water bottle? 언제 모든 물병을 가득 채웠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every water bottl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얘는 뒤로 바뀔 거고요. 얘는 모든 물병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무엇을 수요일날 가득 채웠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무엇을 가득 채웠니는 요 부분이 어떻게 되겠다? What? 그 다음에 얘 뒤에다 붙여주면 돼요. What did you fill up? Wednesday. 됐습니까? What did you fill up Wednesday는 수요일날 무엇을 가득 채웠니? 됐습니까? 오케이. 과거 시제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그래서 자 누가다부터 만들어야죠.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Okay,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우리말로 하면 뭐 되는 것? 배트보이 되는 것 대신 왔죠. I love my job, but 자 이게 영어로 뭐였더라? 배트보이 되는 것. 배트보이가 되다. 배트보이가 되다. 배트보이가 되다. Be a bad boy. 배트보이 되는 것. 그래서 it은 그것은 힘든 일인데 그거 뭐?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는 어디서 만나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여기서 만나봤죠.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그래서 월요일날 뭐 했어요? 아이가 뭐 했어? Carried 했죠. Carried what? Heavy boxes. Where? 어디로? Up 40 stairs 했고. 그쵸? Tuesday는 뭐 했습니까? Tuesday는 뭐 했습니까?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했었죠. 청소해야만 했었죠. 그쵸? 성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뭐 했어요? 수요일날은 뭐 했어요?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 했고요. 잘 했고요. 통문장 잘 배웠는데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12 숙제 가져가서 하고 또 하고 와서 제출해도 되고요. 지금 보내면 됩니다. 뭐 하고 있니? 일정 추가 확인. 네가 알아온 아이디 비밀번호. 해리 끝났어. 수고했어. 여기에 네 아이디 뭐지? 네 이메일 주고. 안녕하세요. 내가 새로 만들어야겠네. 송모야. 네. 오케이. 몇번 숙제 줘? 저 14번째예요. 14번째 숙제 2번인가? D요. D인가? 14. 오케이. 단어 221. 오케이.